1대0 KT 롤스터가 앞서 있습니다. 주성욱 선수가 먼저 1킬을 기록했지요. 자, 주성욱을 잡으러 조성호 선수가 나왔습니다. 나도 프로토스전 잘할 수 있어! 라는 걸 조성호 선수가 좀 보여줘야 되고요. 자, 1킬 기록하고 있는 주성욱 선수. 주성욱 선수의 가장 최근에 경기하는 모습들 보면 볼수록 정말 계속 단단해지고 있고 여유로워지고 있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벌써 네. 21승 찍었고요. 네. 그렇죠. 또 이제 커플분들이 열심히 또 재밌게 데이트를 하시면서 경기를 보는 모습도 훈훈하고요. 아, 그럼요. 훌륭한 데이트 코스예요. 예, 여기 뭐 먹거리도 많고 예, 영화관도 있고 예, 이쪽으로 오시면 다양한 것들을 함께 하실 수 네, 있습니다. 없는 게 없습니다. 예. 네, 미용실도 있고요. 아, 맞아요. 네. 여기 병원도 있어요. 치과도 있고 네. 서점도 있어요. 네, 네. 다 있습니다. 있을 게 다 있어서 없는 거 찾는 네. 게 빨라요. 토요일이나 네. 일요일은 일단 여기 오신 다음에 무엇을 할까 경기를 보고 생각을 하시다 보면 놀거리가 많습니다. 1층부터 9층까지 있으니까 네. 예, 또 역거물도 있어요. 백화점도 있잖아요. 네. 예, 홍보대사 같은데요. 자, 김태엽 선수의 모습이 잠깐 나왔었는데요. 이렇게 4라운드에 MVP, S상, 100승 뭐 여러 가지로 축하할 거리가 많네요. 네. 조성호 선수는 최근에 이제 챌린저 리그 3라운드에 진출을 했는데 예, 1라운드에서 권태훈을 꺾었죠. 예. GSL 우승자 출신의 예, 권태훈 선수를 꺾고 그다음에 이제 2라운드에서 이원표 선수를 꺾으면서 3라운드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걸 살펴보면 저그전은 괜찮은데 예, 포토션은 아직까지 조금 물음표다 이런 이야기가 좀 들리고 있거든요. 예, 또 새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3라운드 진출이면 다음 시즌 이제 WCS에 거의 올라올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네, 네. 다음에 이제 한 명의 상대를 이기면 이제 본선에 최고의 무대에 올라오는 거고 한 경기 다음 3라운드에서 지더라도 승격 강등전으로 가서 뭐 그런 식으로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네. 그래서 요즘 조성호 선수가 분위기를 다시 한번 살리고 있는 분위기라서 오늘 경기 주성호까지 이기게 되면 뭐 지난번에 경기 졌던 것도 예, 갚아낼 수 있고 분위기도 더욱더 끌어올릴 수 있는 거죠. 사실 지난 시즌에 다승왕, 신인왕 에, 정말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조성호 선수였는데 이번 시즌의 초기에 약간의 좀 흔들림들이 있어서 아쉬움이 본인도 많았을 거예요. 이제 네. 근데 그 페이스를 슬슬 올려주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뭐 지난 시즌에는 진짜 최고의 프로토스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럼요. 예, 다승왕 신인상을 병행 시즌에 얻으면서 확실히 조성호 선수가 SKX 소울에 또 새로운 에이스로 떠오르는 이런 그 지난 시즌이었었는데 이번 시즌 들어와서는 약간 좀 포스가 떨어진 듯한 이런 모습이 오랫동안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나 이번 경기 주성우를 좀 잡아내겠다 이런 욕심이 더 클 수밖에 없고요. 자, 현재까지는 그림이 약간 비슷했었고요. 먼저 정찰을 왔던 것이 조성호 선수입니다. 네, 조성호 선수가 상대방을 조금 더 궁금해하는 느낌이고 네. 네, 급할 것 없이 자신의 갈 길만 가고 있는 게 조성호 선수입니다. 그치. 성향도 그렇죠. 네. 네, 조성호 선수는 언제나 마이웨이인지 남들 따라가거나 따라하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보통 귀가 좀 얇은 사람들 네.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좀 그래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팔랑팔랑하는데 정말 조성호 선수는 내가 가는 길이 길이오 진리다. 막 그렇죠.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노래방의 18번이 브라보 마이 라이프로 있어요. 알찬 곡이. 네. 아마 그 노래 모른다면 들려주면 되게 좋아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러게요. 네. 아, 주석 선수에게 언제 기회 되면 우리 6라운드 때 인터뷰 가능할 때 이럴 때 한번 시켜보도록 합시다. 네. 자, 근데 주성호 선수가 그만큼 본인 스타일대로 밀고 나갈 수 있다는 건 그게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잘 안 되면 팔랑팔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이제 모선에게 여기 아래쪽까지 내려오면서 상대가 혹시 몰래 건물을 짓는 예, 이런 그 움직임을 보인다면 미리 발견하기 위한 이런 움직임까지 보여주고 네, 있고 파운웨어가 올라가고 있죠. 예, 네, 저는 모선액으로 무빙 어택할 때 좀 웃기더라고요. 지금 특히 뒤로 할 때 가면은 이제 네 문어커하는 것 같아요. 마이크 잭슨이 문어커하듯 뒤를 미끄러지면서 예. 한방한방 쏠 때 얘들도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무빙 어택 예. 여기 들어가서 정찰 다 하고 있고요. 예, 발은 없습니다만. 네. 네, 나름 슬라이딩이에요. 원래 정찰도 하고 일꾼 몇 대 때린 다음에 본진으로 귀환하면 되는 거라서 그 귀환할 수 있는 만화를 모아 놓은 다음에 저 한 개 가자! 끝까지! 끝까지! 야, 네. 귀환하면 만화가 없어서 이렇게 되면 좀 손해보는 거예요.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상대방의 빌드를 봤죠. 그러니까 자신도 황후리가 올라가면서 바로 그 다음에 관문을 그러니까 상대가 상관문을 올리고 지금 황혼이에서 증폭을 걸어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거는 그 전멸 추적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암흑기사를 준비를 했는데 그것까지 예상을 하고 지금 주성우 선수는 로우공항 그 시설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반 정도 올라갔어요. 예.
오, 빌드상에서는 역시 암흑기사가 올 때 암흑성소의 광물과 가스 암흑기사를 한 두 개 찍었다.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속에 뭐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뒤로 빠지게 되면 멀티 차이로 많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럼요. 주성 선수도 급하지 않게 전면 업그레이드, 로봇공학시설, 그리고 탐사적을 눌러준다라는 것은 예, 한번 맞고 중반에 갈 때 오히려 엇박자로 러쉬를 가거나 압박을 할 수 있는 빌드거든요. 주성 선수가 지금 상황까지는 좋게 흘러가고 있네요. 그러게 예. 뭔가 같은 종족 싸움이기 때문에 빌드에서 약간씩 갈려서 주성욱 선수가 뭔가 크게 당황을 하거나 현재까지는 그런 그림들이 없고요. 상대가 뭘 했을 때 척척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황혼의회를 기본 베이스로 깔아놓고 서로 간에 모선핵으로 정찰을 했는데 자신의 본진 안쪽에서 보여준 것은 전멸 추적자라는 어떤 그 자신이 처음 선택한 빌드 자체를 좀 보여주고 나니까 네. 황혼의회를 갖고 있는 쪽이 이제 암흑성소를 선택할 거다라는 예측을 해버렸죠. 그런데 불멸자 득이 찍었어요. 예, 로봇공학시설에서. 네. 그러면 암흑기사 못 보죠. 예. 자, 여기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암흑기사 벌써 입구까지 왔거든요. 네. 흐물거리는 거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척척 대응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자 일단 안마당 쪽 로봇공학시설이 예. 있는 걸 보고 예. 본인의 눈에는 관측선이 보이지 않으니까 관측선이 있나 싶어서 암흑기사가 안마당으로 간 거거든요. 그렇죠. 아 그냥 본진으로 그냥 쭉 들어갔으면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암흑기사의 의도를 예, 만약 못 봤으면 좋을 텐데 흐물거리는 느낌을 보고 입구 지역에 오밀조밀 모여있다는 것은 좀 바리케이트 시간을 벌겠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관측선도 급하게 찍고 있고요. 자, 조금 있으면 이제 곧 나옵니다. 야 이렇게 된다면 조정호 선수에게 기회가 있었는데 글쎄요 앞으로 얼마나 성과가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 나왔어요 딱 나왔어요. 아까 들어갔으면 됐는데 그러니까요. 네. 아 너무 아쉬운데요. 네, 앞서서 바로 들어갔으면 로봇공학시설의 존재를 괜히 봤기 때문에 망설임이라는 게 생겨버렸습니다. 네. 툭툭 건들고 괴롭히면 하지만 전멸도 돼 있어서 조정호 선수도 그럼요 그럼요 네. 쫓아갑니다. 이쪽은 불멸자도 두 개예요. 그래도 조성호 선수가 컨트롤 잘해서 추적자 한 개 읽고 두 개 잡고요. 이건 잘했습니다. 네. 자, 중요한 순간에 조성호 선수 판단에 약간의 아쉬움이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그러나 아예 경기가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추후를 조금 도모해 봐야 되는 조성호. 네. 뭐 들어가도 이제 바로 불멸자 이후에 관측선이 나오겠거니 이렇게 지레짐작을 한 것은 좀 아쉽기는 하더라도 충분히 뭐 조성호 선수 입장에서는 일리 있는 판단이었고 네. 다수의 이제 전멸 추적자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괴롭히면서 똑같이 앞마당을 먹는 가운데 조금 더 이제 탐사정들을 채울 수 있을 만한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성욱 선수는 로봇공학 네. 시설이 빨리 올라갔기 때문에 거신 합류 네. 뭐 이런 것들도 빠를 수 있고요. 일반적인 거신과 많이 다르죠. 네. 가스도 얼마 없고 광물과 가스가 별로 없는데 거신을 눌렀거든요. 거신 두 개까지 그냥 찍은 다음에 뭐 사업을 하지 않고 뭐 올인이나 뭐 이런 것도 한번 유추해 볼 수 있겠고 하지만 지금은 그냥 수비용이네요. 그러네요. 수비용으로 1거신을 찍고 앞마당에 2가스 일꾼이 아주 많지 않을 때 거신을 이 타이밍에 찍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죠. 네, 어찌됐든 간에 거신의 사업을 누르지 않고 짜내고 있는 거예요. 네. 왜냐면 조성호 선수도 지금은 충분히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예, 조성호 선수가 그동안의 압박은 이제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앞마당 네. 쪽에서 원활하게 자원 채취 다시 또 체제를 갖추기 시작한 두 선수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길게 보네요. 내가 이제 막 올인 갈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 앞마당 멀티를 했지만 속임수 삼을 수도 있다. 네. 라는 의도를 어느 정도 심어준 다음에 상대방을 병력 찍어서 투가스를 늦게 짓게 만들고 본인은 예, 빠르게 테크트리를 조금 더 올리겠다. 이런 의도로 속임수를 조금 걸었었네요. 네. 야,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만큼 주성호 선수가 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얘기고 상대 조성호 선수보다 반발자국이 아니라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림을 만들게 되는 거라서 자, 조성호 선수는 그 다음 판단을 어떻게 할지 일단 관문 늘리고 있고요. 거신도 같이 추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환상불사조를 전멸로 이제 뛰어들어가서 잡으면서 깊숙한 곳까지 안 보여주게 되면은 뭐 어찌됐든 간에 뭐 상대방이 공호포격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을 가능성이 어찌됐든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좀 불안한 예, 이런 마음을 좀 심어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봇공학시설 하나 더 늘려주고 있는 주성욱 선수의 진영. 네, 또 공호포격기에 대한 약점들이 드러나면서 결국은 공호포격기가 나올 때 사이언의 폭풍과 집전관 수만 잘 맞춰주게 되면 공호포격기를 제압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고 공호포격기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진 않죠. 네. 초창기에는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는 공호포격기다 네, 라는 이런 베타 때부터 이어져 오다가 선수도 연습을 하다 보니까 공호포격기의 출연 비율이 좀 별로 좀 없어졌습니다. 네, 낮아졌어요. 맞아요. 한때는 정말 공포폭격기가 공포였는데 예. 그러니까 선수들이 뭔가를 만들어내면 그에 대한 대응책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합니다. 소수의 병력만 살짝 보내죠.
네, 그리고 이번 경기는 거실이나 불멸자의 이런 고급 유닛의 숫자 차이가 하나하나씩 나고 있죠. 네, 이런 부분을 주성우 선수가 물고 늘어져야 되는 거고. 네, 하지만 이번에도 뭐 암흑기사가 막혔지만 멀티는 똑같았거든요. 예. 거의 아직까지는 뭐 전체적인 인구수라든지 네. 뭐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서로 간의 대치 국면이고 이제 유닛 생산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추가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금 있으면 차이가 날 뿐이지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병력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큰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두 번째 멀티 지역에 멀티하러 가다 보면 왼쪽 언덕 지역에 네, 이거 잡고요. 네, 그런 다음에 왼쪽 언덕 보면은 파수기가 다 이제 3D 입체 영상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 왼쪽 보면. 예, 예, 예. 근데 이거 암흑기사 잡아야 되는데 파수기 예, 보이죠? 여기. 파수기 연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아. 네. 예. 환전사 나왔죠? 환전사도 예. 전체적인 프로토스의 모든 것을 추적자. 연구해주고 있어요. 디테일이 살아있는 나노 스테이션이에요. 그렇습니다. 목소리 이렇게 깔아주니까 어울리네요. 예. 네, 전체적인 디자인 자체도 우주를 떠다니고 있는 약간 모선 디자인이라 가지고요. 그렇죠. 네. 예. 그 안에서 이제 뭐 소환되고 있는 유닛의 뭐 영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왠지 홀로그램으로. 음성 스타워즈 같은데 보면은 이렇게 통화할 때 홀로그램으로 통화하잖아요. 네네. 예,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 두 번째 멀티는 예. 조성호 선수가 조금 더 일찍 했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리고 조성호 선수 역시나 따라갑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멀티 타이밍을 늦춘 것은 참 좋았죠. 그리고 주성 선수는 안전하게 멀티를 했고 그 암흑기사 한기 때문에 그 멀티 해야 할 때의 타이밍 그 차이는 곧 가스의 차이, 가스의 차이는 집전관 불멸자의 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성호 선수가 참 깔끔하게 잘해줬고요. 이제 슬슬 누가 균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차원분광이나 전진추적탑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워낙 두 선수 모두 다 안전하게 수비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멸추적자가 있어서 그냥 전공법으로만 부딪히고 있는 현실이에요. 맞아요. 사실 조성호 선수의 암흑기사가 초반에 뽑았는데 아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성욱 선수의 확장기지 늦추는 역할을 했고요. 자 그리고 환상 불사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상대 진영 또 궁금하죠. 내가 하고 있는 것과 상대가 하고 있는 것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내가 들어가면 언제 들어가야 될지 그 다음은 뭘 가져가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네 주성욱 선수가 확실히 조금 더 공격적인 선수고 조성호 선수는 좀 기다리는 선수의 성향이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겁을 주러 가는 쪽은 역시 주성호 선수가 조금 더 센터 지역을 배회하죠. 그러네요. 네, 반면에 병력의 질을 높이겠다라는 생각으로 좋은 자리 들어오기만 한번 해봐. 예. 들어오면 여기 사지야. 그렇죠. 네, 라는 생각으로 지금 경기하고 있는 것은 조성호 선수예요. 오히려 네. 그럼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건가요? 자, 추적자 4기 얘네들은 가둬서. 자 전면 한번. 아 근데 뭐 어쨌든 주성욱 선수도 일부를 떼어서 살짝 보고 들어간 거예요. 뭐 일부 중에서 가장 필요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제 그럼요. 거실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조성호 선수도 지금 추적자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은 적절한 소모를 위한 이런 방법이고. 네. 자 차원분광기거인데 여기 예 추적자가 갑니다. 네. 그리고 거실을 태워놨죠. 예. 예, 아주 재밌는 상황입니다. 실수죠? 아. 그렇죠. 무거워서 내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 도저히 너는 못 되겠다 얘. 그럼요. 팔 빠지는 거예요. 아, 그럼요. 아, 진짜 코믹한 장면이었어요. 예. 자, 알아탔죠? 네, 추적자는 네. 살짝씩 보내주면서 현재 인구수는 170대에서 180대 초반. 네, 또. 병력 크기를 볼 때는 거신이 분광기 타는 것도 재밌는 상황이에요. 아 근데 네. 거의 이거 태우는 게 아니라 머리 이는 거 아닌가요? 분광기를 그냥. 분광도 지금 두 개 나왔고 차원 분광기를 딱 본 순간 조성호 선수도 아 이 선수의 성향상 올 수 있겠다. 네. 아, 지금 이 타이밍에 이제 차원 분광기가 있다는 것은 자신의 그 전장에다가 거신 발 밑에다가 광전사 소환하면서 한번 올 수 네. 있겠다 이런 그 생각을. 그러면... 할 수 있거든요. 네. 조성우도 공협이 끝나면서 업그레이드 마쳤고 네. 불멸자 수납 병력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공상업 되기 전에 어차피 공협 때 붙는 거라 그럼요. 누가 더 불멸자 집중하는 거냐. 지금은 사랑의 짝대기 광전사 그리고 뒤에다가 광전사 소환 그렇죠. 그리고 자, 근데 멋있 발 밑에다가 저렇게 멋있 발 밑 소환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었죠 주성우. 그렇죠. 그런데 아래쪽에 지상 병력으로 막아낼 수 있는 애들이 조금 더 불멸자가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가 관건이에요. 그건 주성우인 것 같은데요. 내 선수 불멸자 하나 아직 있어요. 네, 저 차원 분광기 하나 때문에 특히나 아래쪽으로 지금 소환을 계속해서 네. 거신이 지금 바깥쪽에 이제 멀리 못 내렸어요. 거신이 거신 체력도 많이 깎였고요. 숫자에서도 당연히 주성욱이 네. 앞섭니다. 서로 간에 거신의 체력 남아있는 양이 다르다 보니 네. 주성욱의 자신감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들어갑니다. 네, 이게 주성욱인 거고요. 프로토스는 내 앞에 카드 내밀지 마라 이겁니다. 네, 지지
포토스로 저를 저격을 하시나요? 응? 예, 포토스 형 제가 경기하는 거 못 보신 것 같은데 라면서 주성이 이런 터프한 경기력과 예, 이 연승까지 하면서 엄청난 승리를 보여줍니다. 야, 지금 그렇게 된다면 STX를 만났을 때 주성욱이라는 카드는 케이스로서 다른 선수 다 필요 없어요. 주성욱만 있으면 STX 잡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런 얘기가 현재까지는 좀 일리가 있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죠. 주성욱 선수가 워낙 STX 소울전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성욱 선수는 프로토스 만나면 정말 좋아합니다.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확실히 공격성이라든가 혹은 유닛 조합 이런 모든 면에서 주성욱 선수가 똑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주성욱 선수가 조금 더 세게 느껴지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 만들어지네요. 야, 진짜 앞서 백동준에 이어서 주성욱까지 조성호 선수까지 STX 서울의 프로토스의 자존심들을 하나, 둘, 차례차례 꺾어버리는 주성욱의 파워 멋집니다. 자, 2대 0 케이트 로이스터가 앞서 있습니다. 선봉으로 출전한 주성욱 선수는 아직도 건재한데 STX 서울에서는 이제 벌써 세 번째 선수를 내밀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냈습니다. 자, 이제 신투원에서 경기가 펼쳐져야 되는데요. 네. STX 서울에서 과연 어떤 카드를 내밀게 될까? 야,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깊어지는데 카드가 많이 남아있지 않고요. 예. 여기서 요새 분위기가 좋은 선수 중에 이신영 선수가 대장으로 나올 것인가? 이신영이 언제 나오느냐가 중요하죠. 신대근! 아, 이신영 카드는 일단 대장 카드로 아껴놓고 네. 그 이전에 신대근 선수를 꺼내드네요. 예. 뭐 일단 이시영 선수가 중반부에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중견으로 나올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봤거든요. 왜냐면은 이전에 선봉으로 나와서 올킬 했지만 대장으로 나왔을 때는 그냥 1킬도 못하고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중간 단계 딱 중견 정도가 나와서 중견 정도로 나와서 경기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준비된 선수는 신대근 선수였네요. 자, 신대근 선수와 주성욱 선수 이제 드디어 좀 아, 프로토스는 안 되겠는데 그러면 저그 카드를 내밀어보자. 신대근과 주성욱 선수의 세 번째 세트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